아, 여기가 그 예. 10대들이 정말 많이 찾죠? 예, 예. 네,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찾다가 예, 예. 10대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바로 사장님의 컵밥. 네. 잘 오셨습니다. 학생들의 아침을 해결해준다. 컵밥의 달인 최성욱 씨. 애들이 정말 컵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좋아하죠. 애들이 좋아하는 이거 좀 만들어 봐도 될까? 좀 한번 뭐 해보시겠습니까? 자, 자신만만한 명훈 씨의 도전. 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잘 못하고 있는 거. 어, 왔어. 잘 못하고 있는 거. 어, 왔어. 뭐죠? 뭐가 맛있어? 나는 카레 좋아해. 카레? 네. 아, 아침에 만들기 힘든데. 카레? 네. 넌? 김치야. 아, 그럼 여러 군데 볶아야 통일하면 안 되니? 아, 네. 아, 그래? 카레래요, 사장님. 예. 어, 금방 만들어줄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서서? 아이, 그러면 그렇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쌀 요리 달인의 컵밥 만들기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요? 우선 컵밥에는 당근과 호박, 옥수수콘, 햄, 어묵 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기호에 따라 김치나 카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먹고 감사합니다. 그래 아침에 집에서 못 먹으면 꼭 여기서 컵밥 챙겨 먹어.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희진아. 네. 네. 그래. 컵밥의 주요 재료는 애호박과 당근. 그런데 여기에는 사장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네, 정영원 씨, 왜 그 저희가 호박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볶음밥을 할 때 넣는 네. 줄 아세요? 맛있어요. 이 당근은 네. 눈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수험생들이 먹었을 때 이게 눈이 좋아져야지만 더 집중력이 그쵸? 생기니까 그런 거 이게 호박은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저희가 많이 이게 담는 이유가 네. 그래서 야채를 풍부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10대들 네, 아이들의 이제 공부하는데 그리고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근데